향기에 되게 잘 어울려. 진짜 멋있어 지금. 반찬입니다. 저기 있으니까. 키가 차이가 있으니까. 말아. 기대서. 아 그렇게 아. 액션. 스승님 제자 어떻습니까? 내 제자가 예쁘니 말도 못하게 멋있구나. 대충해. 숨 막혀. 스승님 고마워. 최근까지 계속 세트 촬영이었다가 추워지기 시작하고부터 갑자기 오늘 야외 촬영이 생겨가지고 감독님께서 선물해주신 발열 바지도 있고 위에 내복도 몇 개 껴입어서 아주 강합니다.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네. 사람을 그렇게 끌고 가는 것도 없네. 상상도 못할 터지겠어. 송림에서 나랑 김도주 친한 거 다 아는데 김도주가 이러면 나는 그대와 더 이상 친밀한 교류를 이어나갈 수 없어. 어떻게? 그리고 그 저기 그 오케이. 네. 네네. 오늘 시청해주신 시청자 네. 지금까지 도찐이 박진이 였습니다. 일단은 요거 먼저 따고 말씀 주세요. 박준아 페르소나가 되고 싶어요. 맨날 특별 출연만 불러요. 특별 출연이라고 했는데 신이 한 30개 돼요. 125번 무더기 여기쇼. 자 오케이. 알아요 거기쇼. 그거 아니죠. 알아요. 자신 있나요? 안 돼요. 없어요. 누가 별로 없어. 125번 무더기 합격. 너무 싫어. 합격! 네, 안녕하세요. 환혼에서 박도주 역할을 맡은 김현숙입니다. 재밌었습니다.
너무너무 재밌는 내용이라서 하면서 저도 너무 즐기면서 했었고 또 간만에 우리 박준하 감독님 너무 잘 되고 계셔서 좋고 너무너무 즐겁게 촬영했습니다. 환원 계속해서 파이팅 하시고 시청률도 빵빵 환원 파이팅! 다시 위에 30까지 뚫려. 내가 읽은 글이 서경 선생님이 쓴 연설하네. 그런데 왜 그걸 눈에 안 보이는 걸로 썼대? 여자가 눈이 안 보였대. 세계는 그래. 너 세계로 엉덩이 잡고 누가? 골반이 엄청 아파요. 여기 앉은 데가 이렇게 돼 있어. 깔고 앉고 있죠? 비겁하네. 상대방은 모르게 자기 마음만 남긴 거니까. 나도 보고 싶었다. 답장이야. 축하합니다. 얼굴 바꿔주겠네. 생일 축하합니다. 17일에 생일이죠. 빨리 와서. 조심.